오른쪽은 골고다의 상인이에요. 가운데 있는 뼈가 예수님이고 양쪽에 두 강도가 골고다의 십자가에 처형되던 때 모습을 이 계단을 올라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세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 처형당하는 모습을 했고 이제 그 옆에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에요. 가시관은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병과 그들의 희롱을 받으면서 채찍으로 맞으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들의 희롱을 받았지요.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.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는 골고다의 사면은 이렇게 뼈로 계단은 이제 골고다에 올라가는 이런 그리고 여기는 작은 두 사람과 크신 예수님 가운데가 예수님이고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죠. 그리고 계단의 옆모습이 이렇게 밖으로 돌출돼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죠. 이 계단이 파인 게 아니라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고 이게 이제 다음에 대리 석으로 크게 확대시킬 수가 있고 심하게는 5배로 확대시킬 수도 있고 실제는 한 60cm가 좀못 돼요. 60cm가 아니라 1m가 좀못 되고 60, 70, 75, 80cm 정도 높이에요. 이게 적은 작품은 아니에요. 이 가시관도 한 50cm 정도. 백대리석인데 지금 너무 이렇게 오래 쪄들어 있네요. 비누로 좀 씻어야 돼요.